자, 안녕하세요 여러분, 시바스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자 소련 시간이고요. 오늘 보여드릴 전차는 소련의 중전차 1944년형 IS-2입니다. 자, 요게 이제 기존의 수트랑 다른 점이 뭐냐면 일단 포탑 쪽에 방패가 약간 좀 변형이 됐습니다. 근데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깝치면 안 되고요. 처음처럼 이제 그냥 저격질 위주로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렇게 하신 게 좋고, 또 보시면 이제 포탑 쪽에 추가 장갑이 좀 붙어있죠. 요게 이제 44년형의 좀 다른 점입니다. 기존의 수트 같은 경우는 이제 포탑 주변에 장갑이 없었는데, 자, 요 모델부터는 또 추가 장갑이 있고요. 근데 저거 뭐 추가 장갑이라고 해봤자 그냥 뭐 방충망 몇 개 달아둔 것 같은데 그냥 간지용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. 그냥 수트 뚫고 다음 모델로 점프하는 게 좋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맵은 딱히 명당이라 할 게 없는데, 그래도 뭐 굳이 명당을 찾아보자면 이제 하나 있긴 합니다. 요 A 점령장일 때는 자 이쪽 자리가 좋거든요. 어이구야, 잠깐만, 오우씨, 어이구 운 좋았네. 야, 앞에 저 대놓고 올 줄 몰랐는데 보통 저렇게 안 오거든요. 아니, 판터가 저렇게 자신감 있게 들어온단 말이야? 자, 앞에 튀고 있고요. 가면 안 돼요. 저 판터가 빨리 쐈으면 제가 좀 졌을 수도 있는데, 판터 저놈이 저 고민하다가 그냥 하다 맞고 죽었네. 자, 여기가 이제 명당 자리거든요. 자, 보시면 오른쪽에서 들어올 일 없고 딱 센터만 보면 돼요. 앞에. 또 앞쪽이 이제 적들이 들어오는 루트라 가지고 원활한 견제가 가능합니다. 자, 오른쪽에도 보시면 이제 거점 볼 수 있고요. 자, 왼쪽에 주대 오네. 어떡할까. 지금 앞에 저 티거 있는데 굳이 가서 잡을 필요는 없겠죠? 너무 위험하고. 자, 그냥 여기 대기하다가 저 왼쪽에 두 대 좀 잡아보겠습니다. 자, 이 자리만 지켜줘도 거점 쉽게 먹을 수 있거든요, 아무리. 이쪽으로 못 오면 이제 다 아래쪽으로 가야 되니까. 자, 와라. 더 들어와. 입구에서 안 들어오네. 지금 주변에 아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안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. 한 발 쏘면 들어갈게요. 오케이. 자, 티거 2. 나이스. 아, 이거 티거 놈들 잡기가 힘든데, 자, 포탑 부분을 잘 쏘면 일단 원콤 낼 수 있긴 합니다. 근데 쉽지가 않죠. 특히 이게 원거리에서 싸우게 되면 티거의 그 포탑 중앙 부분을 잘 맞출 수가 없습니다. 그게 힘들거든요. 좀 잡기 힘들고,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극습하는 게 좋죠. 보자. 나이스. 잡아주고. 오, 야. 또, 씨. 야, 빼. 자, 튀세요, 빨리. 자, 재장전이 엄청 길죠? 자, 재장전 시간은 뭐, 다른 스펙은 수트랑 똑같기 때문에 자 장전할 때는 숨으셔야 되고요. 아, 큰일 날 뻔했네. 앞에 아군 없었으면 이거 제가 죽었습니다. 자, 프렌드 실드 좋았고, 또 아군이 도움이 될 때가 있구만. 이거는 그냥 기다립시다. 괜히 움직이면 손해야 이거는. 자, 여기서 최소한 적들 오는 거라도 이거 막아줘야지. 이거 아래쪽 거점 먹을 수 있고요. 또 이 자리가 워낙 좋아서 굳이 바꿀 필요가 지금 없습니다. 자, 그래도 혹시나 또 뚫릴 수도 있으니까 뒤로 뺄 수 있는 자 루트를 확보해 주고요. 자, 들어올 텐데 앞에 세대 있거든요. 들어와. 그렇지.
튀고 있는 이거 방심했구만. 옆을 안 보다니. 자, 앞에 두 대 더 있고요. 근데 저놈들은 이제 안 들어오겠죠. 앞에서 아군 죽었으니까. 아니면 이거 살짝 나가가지고. 아, 한번 잡아볼까? 아이고, 좀 애매하네. 이거 근데 한 대 잡아도 장전할 때 동안 다른 전차가 들어와 버리면 그 제가 죽거든요. 아씨. 뭐야? 옆에 돌았나? 돌았네 이거. 아니 무슨 자신감으로 이거. 아, 적들이 그냥 모르나 보네. 좋아, 이거 대놓고 들어오고 있죠. 잡아주고. 이 건방진 녀석. 자, 빨리 자리 잡아야 돼. 저 앞에 또 있어서. 자, 일단 장전부터 먼저 하고요. 아, 왼쪽에 중전차 있고. 오, 씨. 와. 아니 근데 얘네 다 왜 안 쏘고 쪼고 있지? 좀 먼저 쏘면 내가 죽는데. 이게 약간 앞에 위장 효과 때문에 애들이 좀 조준을 오래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쏘면 내가 죽을 텐데 안 쏘네. 자, 이거 지금 아래쪽이 완전 밀려서 위험한데. 야, 오른쪽. 으아씨. 나이스. 와씨. 자, 또 뒤로 빼야 돼요. 지금 판터가 앞에 있죠. 어, 큰일 날 뻔했네. 못 봤으면. 이래서 아케이드는 맵을 매번 확인해야 됩니다. 와씨. 죽을 뻔했죠. 자, 그리고 지금 적들이 거쳐먹긴 했는데 소모가 좀 심해서 요거 이길 수는 있습니다. 자, 너무 꼬라박지 않으면 이길 각 나고요. 일단 요놈부터 잡고. 자, 뒤로 빼세요 일단. 자, 이제 왼쪽이 대충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오른쪽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. 아, 이거 오른쪽 이거 중전차 좀 제거해야 되는데. 제거해야지 이거 뚫을 수 있거든요. 아, 이거 저번에 또 레오파르트 느낌 나는데 지금. 자, 이건 뺍시다. 포르쉐 저거 잡을 자신이 없어. 자, 살짝 빼고요. 포르쉐 저 잡기 힘들어서. 아까는 좀 운이 좋았는데, 아,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조금 살이죠. 혹시 빠졌지? 이거 오른쪽 잡아볼까? 어, 앞에 있네. 아이씨, 뭐야. 아니, 이쪽을 대놓고 보고 있네. 아, 맞네. 저기가 중앙, 저기 홀 쪽인데. 아, 저기 붙어 있는 거면 이쪽 보는 건데. 아, 이건 제가 맵을 제대로 확인 안 했습니다. 이건 실수네요. 아이고, 당연히 이쪽 보고 있는 거였는데. 괜히 그냥 들이내밀었다가 죽었네. 아이씨. 뭐 거의 다 이겼는데. 아, 너무 아깝습니다. 이거 안 죽었으면 거점도 먹고 점수 많이 챙겼을 텐데. 아이씨, 이거 거점도 못 먹겠네 지금 가면. 일단 저기 아래쪽에 적군들 좀 있으니까 저거라도 한번 뭐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죠. 지금 적들이 이제 힘을 다했습니다. 아까 뚫는데 너무 화력을 많이 써서.
이제 남은 전차가 이제 거의 없죠. 저 또 티거야? 아 진짜 뭔 놈의 티거가 이렇게 많은지 그냥. 자, 한방 쐈죠. 슬쩍 갔어. 엉덩이. 자, 엔진만 터트려줍니다. 자, 저러면 이제 뭐 티거는 이쪽을 볼 수도 없고 엔진만 계속 맞거든요. 자, 연막 뿌리면 이제 미리 조준하고 있다가 쏘시면 됩니다. 조준 풀 필요 없고요. 어이구야. 폭격 오졌네. 자, 치명타 한 번 더. 드럼 죽겠지? 어, 뭐야. 죽었네. 이거 언제 죽었지? 아이씨. 아, 킬 하나 챙기라 했는데, 이거. 죽어있네. 자, 그럼 이제, 거점도 먹어놨고, 상대 진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. 에이, 아군 다 묻네, 그냥. 시가 말랐구만. 자, 그래서 뭐, 게임은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. 조금 아쉽네요. 아까, 거기서 오버해가지고, 티거한테 죽은 거. 아, 그게 너무 아깝네. 자, 그래서 지금까지, 자, 소련의 중전차, 아이스2, 1944년형 한번 플레이 봤고요. 또 다음에 재밌는 워썬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